여러분 지금 나는 영월 역사예요. 영월 관광 안내도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진짜 이런 자리면요 나 여기서 방송할 만 나겠는데 그냥 집 살 돈 정도만 있으면 조용한데 그냥 집 사가지고 그냥 거기서 방송하고 글쎄요. 그래서 단종 같은 경우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원손이 된 거야. 단종은 이곳 청량포에서 두 달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달 만에 서강이 홍수가 나가지고 여기가 안전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단종은 영월 군수가 있는 관악 근처로 밀착된 감시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선릉과 정릉 바로 뒤는요 강남구 삼성동 세일한로 시가지예요. 그럼 왜 내가 오늘 이 복잡한 시간대에 왔느냐. 오늘 밤에 내가 김대균 어학원 방송 그 출연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김대균 어학원 바로 여기 옆에예요. 이쪽에 한 이쪽 방향 가면 학원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원 가는 길에 오늘 그냥 이 촬영하려고 오늘 선릉과 정릉 온 거예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가 세조, 이 자리가 정의왕후. 광릉 답사가 끝나고 광릉에서 나왔는데요. 여기가 남양주 진접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포천 축석고개가 나와요. 이제 의정부랑 포천의 경계가 축석고개인데 축석고개 포천 서울은 나 김승훈의 개인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곳이라. 내가 복무했었던 부대 앞에서 한번 그냥 바라보고 있는데 요 앞에가 이제 회전교차로가 생기면서 약간 좀 바뀌었더라. 고속도로가 들어오면서 회전교차로 생기고 막 주변길까지 다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요 위에 다리가 고속도로거든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이제 부대 문 있고 그러니까 바뀌었더라. 부대의 모습은 카메라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어느 부대인지는 나랑 비슷한 시기에 군복무를 했던 시청자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든가. 내가 아직 크리에이터로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밥 사줄 돈은 없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영화배우 조현지씨가 보고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뭐 조현지씨가 달아도 되고 아 그리고 사실 내 훈련소 동기가 남순이가 있는데 박현우가 있는데 박현우는 나랑 대대까지만 갔지 중대는 동이중대 나왔거든. 여기서 나랑 박현우가 뭔가 같이 싸운 기억은 없어요. 훈련소에서는 같은 생활에서 싸운 기억은 있는데 되게 오랜만에 소울이 왔는데 소울읍의 중심지거든요. 여기가 간부가 가끔 이제 내가 대대 참모부에 있었으니까 간부가 이제 뭐 가끔 뭐 이제 쇼핑할 일이 있을 때 나 데리고 나온 적이 있거든. 참모부 병사들은 보통 한 번쯤은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럴 때나 한 여기 소울이 한 몇 번 구경했었던 것 같아. 예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먹을만한 게 별로 안 땡겨요. 여기 이제 도둑복합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그런 포천의 뭐 특산물 음식 뭐 그런 거는 찾을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왠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냥 아무 분식집이나 들어가서 먹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이거 원래 이 책은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아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작년에 나왔는데 내가 작년에 코로나 블루가 좀 왔다 갔다 좀 심했죠. 지금도 좀 그렇긴 한데 코로나 블루가 좀 세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리뷰가 좀 늦고 있어요. 아마 언젠가는 리뷰가 올라가겠지? 아!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참석단인데 참석단을 보고 카메라를 켜고 싶었는데 거기가 역광이에요. 지금 해가 넘어가는 시간대라서 산 올라오는 데 2시간 걸렸거든요. 아마 내려갈 때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산 올라올 때 힘든 거보다 중간에 올 때 길이 막혀서 힘든 게 더 피곤하더라. 산에 올라왔으면 막걸리를 한 잔 딱 땡겨야 되는데 여기서 술 먹는 영상 찍기엔 좀 그러잖아. 코시국 때문에 산 위에서 막걸리를 못 마셔가지고 결국 집에 올 때 막걸리를 사왔어요. 집에 온 게 자정 넘어서 0시 47분인데 막걸리 마시고 싶어서 샀고요. 근데 지금 안주가 고민인 게 공화춘이랑 불닭볶음면 뭐 섞은 거를 내가 아는 사람이 추천을 해주더라고. 이거 맛있는 비건 라면은 이거는 내가 한번 리뷰하고 싶어서 사본 거고 신라면 볶음면 나 이거 한번 리뷰해보고 싶어가지고 신라면이랑 비교해보려고 샀어요. GS 메팔 어묵떡볶이 이거 사면 이거 피자치즈 덤으로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덤으로 준다고 해서 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게 술안주가 불닭공화춘이랑 이 떡볶이 중에 뭐를 할까 솔직히 고민이에요. 지금 섞었는데 색깔이 이쁘네. 망고라떼거든요. 망고만 먹기엔 너무 쉴 것 같아가지고 라떼를 마셨는데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그 망고로만 마시는 방법도 있고 예. 이렇게 그냥 우유 섞어서 라떼로 마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부드럽게 마시는 거죠. 이 라떼로 마시는 거는
없어! 1월의 첫 번째 밤이었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고요. 다들 잘 자요.